발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. 윤진숙 역할 맡아서 네, 연기했습니다. 네, 저는 사실 뭐 직접적으로 정말 도둑이라던가 그런 분들을 미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. 직업을 뭐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. 그래서 일단 이런 직업을 또 다루는 미드 자료들을 조금 보긴 봤고요. 그리고 감독님이 또 워낙 영화를 오래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될 만한 클립 영상들을 보여주셨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뭐 동작이라던가 호흡감들 좀 익혔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박철민 선배님이랑 그 광식이 동생 광태라는 작품을 함께 했는데 같이 촬영하는 씬이 없어서 그 현장에서 많이 뵙지는 못했어요.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김현석 감독님과 박철민 선배님과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친목을 다지고 있거든요.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 영화에서 사실 윤진숙이라는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유일한 캐릭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나름 생각했었고 그래서 좀 더군다나 박철민 선배님은 굉장히 대사가 잘 들리는 명배우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박철민 선배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너무 흔쾌히 사실 뭐 어떠한 물음도 없으시고 단한 번에 흔쾌히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. 사실 실제로도 주원 씨가 그렇게 동생 같지 않아요. 애교는 많지만 굉장히 어른스럽고 그리고 좀 깊어서 속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여러 가지로 예, 많이 의지하기도 하면서 재밌게 맞춰 갔던 것 같아요. 예, 저는 사실은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주원 씨는 워낙 뮤지컬 배우고 전문적으로 또 노래를 하는 수준이라 저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잘하고요. 그리고 저는 팬미팅, 저를 이제 보러 와주신 팬분들 앞에서는 가끔 노래를 하고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팬분들한테 불러드릴 때 기분은 참 좋아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원해서 노래 부를 일이 생기면 뭐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